코인 관련해서 1억을 강취해서 도주한다는 신고가 있었거든요. 남성분들 한 10여 명에서 실랑이를 하시면서 그냥 뭐 경찰을 불렀다,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차량이 한 3대 정도가 이제 막 순식간에 어디로 이제 가려고 하더라고요. 두 대는 이제 어떻게든 차가 빠져나갔고 한 대는 그 두 분이서 이제 차를 앞뒤로 막고 이제 끝까지 못 가게 막으시고 강남에서 발생을 하자마자 그 현장 인근에서 이제 발견하고 해명 공부하고 나서 지령이 내려온 거죠. 네. 그 순찰차 출동해라. 범인 용의 차량이 지나가는 걸 보고 빨리 따라 붙였던 겁니다. 여섯 명은 지금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고 가담 정도라든가 뭐 내용들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져서 일단 4명만 구속시켰습니다. 요즘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직접 대면 거래로서 거래를 하겠다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현금으로 거래를 할 때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굉장히 쉽거든요. 그런데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만나서 그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